애널리스트 토크쇼, 애톡쇼 시간입니다. 자,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은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3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에 따라서 주가 차별화가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미리 보기, 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젊은 애널리스트 3명이 같이 하겠습니다. 최재원 연구원, 이원주 연구원, 홍록기 연구원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연구원이 어느 나라를 얘기할지를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워낙 유명해서가 아니라 그냥 느낌적인 느낌. 최재원 연구원은 이제 무조건 그 한국, 우리 이원주 연구원이 그 미국을 맡아주실 거고, 홍록기 연구원이 중국 얘기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약간 홍록기 연구원한테 좀 미안한데요. 뭐 중국도 워낙 뭐 글로벌 지투니까요. 예. 참고로 그 오늘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보고서는 저희 키움증권 홈페이지 리서치 경제 전략 쪽 메뉴에 보시면 퀀트 전략 메뉴 안에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서 우리 투자 전략을 공유해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찾아가는 리서치가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 기업들의 실적은 어떠하고 어떤 업종의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재원 연구원 부탁합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 코스피 200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제 3분기 기업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26개 기업이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까지 포함해서 실적을 발표했고, 특히 그중에서 컨센서스가 있는 18개 종목 중에서 최근 오늘 기준으로 8개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간략하게 그 분기별 수치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전에 컨센서스 집계에 따르면 코스피 200 기업들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이제 38조 4천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이제 현재까지 발표가 된 기업들의 발표치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현재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이제 40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약 이제 20.9% 상승한 수치이고, 이것은 이제 전분기와 대비해서는 이제 34.9% 이제 성장을 하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높았던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봤을 때 다른 기업들의 이제 실적 전망은 어땠을까라고 살펴보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봤을 때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이제 28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약 14%, 그리고 전 분기와 비교해서 37.6% 성장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제외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나머지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 역시 전기와 대비해서 이제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트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팬데믹을 지나자마자 우리 기업들은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가파르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폭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 코로나를 빨리 극복해야 하는 과정에서 내수가 좀 빠르게 회복된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실적 전망으로 반영되고 있고, 다른 나라 주식에 비해서 우리 코스피가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개선 탄력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세부 업종별로 봤을 때는 어떤 흐름인가라고 해서 이제 살펴본다면, 여기 나타낸 막대 차트가 이제 올해 3분기 기업들의 업종별로 영업이익 증가율을 정리해 놓은 차트입니다. 살펴본다면 먼저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산업들을 보면 이제 호텔, 레저 서비스, 미디어 교육, 철강, 에너지 등과 같이 뭐 전통적인 뭐 산업재 자본재에 속하는 기업들이 타격을 많이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뭐 저희가 뭐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감안한다면 뭐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 전망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 업종들은 뭐가 있는가 살펴본다면 유틸리티 업종,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 조선, 증권 등이 이제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뭐 증권업은 뭐 올해 들어서 그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증권업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고, 뭐 조선업 특히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들어서 뭐 수주 모멘텀을 많이 받으면서 이런 점들이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고, 또한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 역시 이제 업황 개선에 따라서 흑자 전환에 기준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또한 이제 좀 눈여겨보실 만한 부분은 여기 이제 회색 부분이 6월 말에 측정한 추정치의 증가율이고, 이제 파란색 부분이 최근자 기준으로의 증가율 수치인데, 지난 이제 6월 말에 비해서 그 실적 전망이 보다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들이 증권업, 그리고 운송업, 자동차, 반도체 업종 등으로 나타나면서 해당 업종들을 중심으로 좀 더 관심이 집중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3분기는 이렇고, 그렇다면 이제 올해 전반으로 살펴봤을 때는 어땠는가 하고 살펴본다면, 이게 특히 부진한 업종들은 앞에 3분기와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유틸리티 업종이 연간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올해 이제 저유가로 인한 그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점들이 이제 기저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이제 증가율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전년 대비해서 이제 운송업, 반도체, 화학, IT 가전 등의 업종이 실적이 또한 개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투자자들에게 좀 더 관심을 많이 받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우리 IT 기업들의 실적이 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데, 그 글로벌 환경에서 보더라도 집콕 환경이 길어지면서 가전과 TV 수요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이 또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하면서 저위로 올라가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환율적인 도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특히 IT를 중심으로 실적 개선 전망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최근 주가 반등을 이끌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어서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차트는 이제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2020년에 전년 대비의 증가율을 나타낸 차트인데요. 뭐 결과적으로 요약을 한다면,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한 충격이 있었던 업종들은 부진할 것이고, 그에 따른 이제 충격이 좀 제한적으로 나타난 업종들은 뭐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 이제 양극화가 전면화된 상황에서 최근에 들어서 좀 더 이익 모멘텀이 있는 업종들은 무엇인가라고 해서 살펴본다면, 여기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이 최근 1개월 사이에 개선이 된 업종들, 그리고 더 악화가 된 업종들을 막대 차트로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업황 개선에 따라서 최근에 들어서 그 업황의 이익 모멘텀이 많이 높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의 그 조기 흑자 전환 전망이 현실화되면서 실적 추정치에 반영이 됐을 거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제 증권업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 호황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한 데 따른 영향으로 판단이 되고, 그 외에 특히 이제 자동차 업종 역시 뭐 내수 판매도 이제 양호했지만, 그 외에도 특히나 그 제2 전기차로의 이제 도약을 통해서 그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이 많이 유입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 이런 실적 전망 상향은 최근에 발표된 3.4조 원의 그 일회성 비용은 반영되지 않은, 네, 펀더멘탈 상의 그런 호전 전망이 반영된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 기준으로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향후 1년, 즉 이제 선행되는 이제 12개월 동안의 업종 변화율을 좀 살펴본다면, 여기도 약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 호텔, 레저, 서비스, 운송, 미디어, 교육 등의 코로나발 충격이 많이 유입이 되는 업종들은 부진하게 더 실적 전망이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비해서 디스플레이 업종, 그리고 화학, 자동차, 최근에 이제 뭐 빅이라고 해서 소위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 집중되고 있는 업종의 실적 개선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그 외에도 이제 IT 가전, IT 하드웨어, 증권업 등이 실적 전망이 여타 업종에 비해서 강하게 개선이 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관련 업종들을 중심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다음 이제 우리 표를 보게 되면 업종별로 그 영업이익 변화율이 좀 나타나는데, 실제로 그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주가 전망은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종목만 좀 언급을 해드리면, 실적 전망이 하향되고 있는 종목들은 빼고요, 업종별로 상향되고 있는 5개 종목 보겠습니다. 건강관리는 종근당, 녹십자, 엔티움, 서흥, 일동제약의 실적이 좋아 보이고요. 경기 관련 소비재는
금호타이어, 한국테크놀로지, 한세실업, SL, 현대유야 실적이 좋아서라도 주가가 좋을 걸 예상이 되고요. 금융 쪽은 전반적으로 실적 전망이 상향되고 있는데 삼성생명,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생명, 하나생명의 실적 추정치가 최근에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는 CJ제일제당, 대상, SPC삼립, 오뚜기, 하이트진로의 실적이 좋아 보인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산업재는 LG하우시스, 현대일렉트릭, 한샘, 코오롱글로벌, CS윈드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소재에 있어서는 OCI, 동국제강, LG화학, 풍산, 금융석유에 대한 전망이 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들이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그 긍정적으로 추천하는 종목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 IT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 LG전자,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실적이 좋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100%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는 LG 헬로비전, SK텔레콤, 이노션, 제일기획, LG유플러스의 실적이 역시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을 말씀드렸지만 실적 시즌에 특히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 주가 차별화가 좀 심화될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유망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코로나가 글로벌리 다시 재확산되고 있고 그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실적 전망이 어두웠던 코로나 피해 업종들은 향후에 실적 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우려도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실적 전망이 상향되고 있는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한국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미국 쪽 실적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주 연구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쪽도 지금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아무래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향폭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YOY나 QOQ로 실적이 얼마나 증가하는 섹터는 무엇인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자료를 작성했고요. 일단 S&P 500의 3분기 매출의 EPS 컨센서스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3분기 매출의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블룸버그 기준으로 한 1.2%가량 상승했고요. 그리고 블룸버그 기준으로 EPS 같은 경우는 4.7% 상승했습니다. 이걸 자세히 섹터별로 좀 구분해서 보면요. 네, 이 3분기 때 EPS 컨센서스 상승률이 가장 높은 탑 50개 섹터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의류 소매업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도 거의 7월 달 대비해서 9월 달 컨센서스가 40%까지 상승을 했고요. 원래는 적자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흑자 전환하는 걸로 컨센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의류 소매업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좀 예상 대비 실적이 잘 나오는 상황이 좀 의류 소매업에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석유 천연가스 장비입니다. 아무래도 프로젝트들이 중단될 것을 많이 예상해서 적자를 예상했었는데 예상 대비 프로젝트는 진행되는 것들이 많았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목하셔야 되는 섹터는 이 코퍼 섹터입니다. 주로 동 생산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수이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10% 늘었는데 이제 7월 대비 9월 EPS 컨센서스는 거의 500% 늘었습니다. 동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도 그렇죠. 동 생산 업체들의 채산성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지수들에 있는 구성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호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S&P 500의 YOY 컨센서스 좀 증가할 순위를 보겠습니다. YOY로 보더라도 제일 눈에 띄는 섹터는 코퍼이고요. 아무래도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 자체는 좀 주는 그림으로 추정이 되는데 3분기 때 EPS는 거의 120% 이상 증가하는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었다 보니까 두 번째로 EPS가 YOY 많이 증가할 걸로 보이는 섹터는 금이고요. EPS가 전년 대비해서 거의 90%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최근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집콕 수요 관련해서 컴퓨터 전자 관련 수요가 많았었기 때문인데 EPS가 매출 같은 경우도 전년 분기 대비해서 거의 14% 늘어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EPS도 54% 늘어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YOY 실적 모멘텀은 이 코퍼와 금과 컴퓨터 전자에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예, 여기서도 보면 최근에 뭐 달러와 약세가 좀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원자재 가격의 그 강세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라도 네. 금이든 구리든 원자재에 대한 그런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고 역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여행 수요가 주는 대신에 가전제품 수요가 좀 늘어나는 측면들도 있어서라도 가전과 관련한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는 모습 한국과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다음은 QOQ로 이제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S&P 500 섹터별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그 전 분기 대비해서 가장 좀 이제 실적 상승률이 좀 두드러지는 섹터는 코퍼입니다. 역시나 구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좀 좋게 볼 수 있는 섹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좀 눈에 띄는 섹터는 자동차입니다. 아무래도 2분기 때 실적이 많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3분기 때 매출액이 거의 90% 뭐 이제 뭐 80%까지 매출액이 QOQ로 증가할 걸로 여겨지는 섹터이고요. 이쪽도 2분기 때 적자였기 때문에 매출액이 크게 올라오면서 이제 흑자 전환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 의류 소매업 쪽이나 의류 액세서리 쪽에서 컨센서스 상향폭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 모멘텀도 있습니다. 특히 의류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 80% 이상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섹터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의 섹터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컨센서스 상향폭이 어디가 빠르고 그리고 QOQ나 YOY로 실적이 빠르게 증가한 섹터가 어디냐를 결론을 내보면 결국 S&P 500 지수 중에서는 동 관련 업체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컴퓨터 전자, 그리고 의류 액세서리, 그리고 가구 장식, 그리고 철강업, 그리고 자동차 제조업 섹터에서 좀 3분기 때 유의미한 좀 호실적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미국은 내수 소비재들의 실적 전망치가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이고 특히나 미국은 2분기 극단적인 국가 봉쇄 조치 이후에 맞습니다. 경제가 재개되면서 2분기 대비 3분기가 극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 개선의 폭이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것보다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경기 피해받던 어떤 종목들이 3분기 때 좀 턴어라운드하는 강도가 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코퍼 관련된 주식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이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는 기업입니다. 세계 1위 동 생산업체이고요. 아무래도 구리라는 게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속이다 보니까 매출액이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만 해도 30% 가까이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은 2021년, 22년에 EBITDA로 6배, 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호실적 발표가 나게 되면 좀 주가가 빠르게 좀 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2020년 10월 20일, 오늘이죠.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11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EPS 3분기 컨센서스도 거의 500% 올라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좀 주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말씀드렸던 이제 의류 쪽도 컨센서스 YOY, QOQ 모멘텀이 다 있어 보이는데 그 지난 3월에 말씀드렸던 테피스트리라는 업체를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랭킹 기준으로 9위 정도 하는 코치라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어포더블 럭셔리, 그러니까 좀 저렴한 명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게 매력 포인트인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사실 최근에 거의 40% 가까이 올랐는데요. 근데 아직도 EBITDA 기준으로 6배, 5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싸고 그리고 최근에 EPS 컨센서스도 거의 130%까지 올랐기 때문에 호실적 발표할 시 유의미하게 좀 주가 상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분기 실적 발표는 2020년 10월 29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너럴 모토스와 포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GM이나 포드는 다들 아시는 자동차 미국의 자동차 대형 기업들이고요. 그 놀라운 게 이제 EBITDA 기준으로 두 업체 다 거의 3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최근에 뭐 매출의 컨센이나 EPS 컨센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3분기 때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되기 때문에 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섹터로 자동차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실적 전망이 올라오고 있는 업종과 관련해서 가장 유망한 종목 하나씩을 짚어주셨는데 동 관련 산업에서는 프리포트 맥모란, 그다음에 의류 소매 쪽 실적이 좋아지는 것 관련해서는 테피스트리, 네. 그리고 자동차 수요가 좋아지니까 GM과 포드도 저가 메리트까지 감안해서 유망한 구간으로 짚어주셨어요. 예, 다 하신 겁니까? 아, 네. 추가로 더 하시죠. 간단히 이제 같은 기준으로 나스닥과 러셀 2000도 좀 관심 섹터와 종목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러셀 2000이나 나스닥에서는 가장 그 주목받아야 되는 그 산업이 컨슈머 기업들입니다. 예, 예. 아무래도 컨슈머 기업들이 2분기 때 락다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안 좋았고 실적도 많이 안 좋았는데
3분기 때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올 것 같고요.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섹터는 좀 주택건설업체들이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택건설업체들이 30% 가까이 주가가 올랐는데 내년도 매출액이 YOY로 40%, 뭐 2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이비에비타는 뭐 6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의 실적, 아니, 주가 상승도 높을 것 같고요. 그 추천드리는 두 종목은 이제 KB호 그리고 MDC홀딩스라는 주택건설업체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제 코로나 환경에서 그 집 뭐 주택 수리라든지 이런 인테리어 수리도 많이 늘어나니까 네. KB홈이나 이런 업체들이 또 유망하다는 말씀을 같이 해주셨고 이번 보고서 좀 깜짝 놀랐던 게 우리 러셀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EPS 추정치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중소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또 흔히 얘기하지만 그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대기업들은 일정 정도 규제 이슈가 있을 수 있으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그 전개될 걸 감안하면 러셀 지수도 여전히 좀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이현주 연구원이 업종별 실적 전망과 그로 인한 또 유망한 투자 종목까지 아주 스마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록기 연구원한테 중국 시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국가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관치금융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그 실적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는 모습들은 있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좀 부양책에 초점 맞춘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지금 대외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리고 부양책 관련돼서는 좀 불확실성이 하반기에 높아질 것 같기 때문에 경기 회복, 경기 펀더멘털 회복세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실적 차원에서 그 숫자로 보여주는 게 좀 중요한 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말씀드려서 월요일 날 중국 경제 성장률이 이제 발표가 됐었었는데 3분기에 이제 4.9% 전년 대비 4.9% 올라오면서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안 좋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복 기대감에 대해서 눈높이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좀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간 부족했던 부분들이 결국에 수요였거든요. 민간 투자라든지 그 개인들 소비 회복세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8월부터는 저는 좀 경기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들이 민영기업 투자라든지 그리고 개인 투자들 관련된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감소폭이 많이 축소가 되면서 플러스 증가율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수요 확대 부양책 자체가 좀 유효한 전략인 건 여전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투자 지표에 이어서 그동안은 좀 부진했지만 이제는 소비 지표까지도 호전되고 있는 모습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적 동향 또 말씀을 드리면은요. CSI 300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3분기에 이제 EPS가 76위안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1.1% 성장세를 이제 보여줄 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번 분기에 전년 YOY로 8.1% 감소를 했었는데 이제 플러스 증가로 돌아섰기 때문에 실적적인 차원에서도 좀 확실히 회복세가 확인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3분기에 실적 확인이 중요해진 이유가요. 상반기에 뭐 모든 국가들이 그랬겠지만 기업들 실적 특징이 그 1분기에 많이 부진을 하고 2분기에 그 빠른 회복세를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2분기에도 본다면은 QOQ로는 그 14.1% 정도 증가를 보였었거든요. 3분기에 어닝 규모로만 본다면은 사실 2분기와는 거의 비슷한 수치들을 모든 업종들이 기록을 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제 YOY로 본다면은 확실히 좀 증가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것 같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는 미 대선도 있고 지금 관련돼서 부양책이 좀 기대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전개했던 부양책들의 효과가 빠르게 반영될 수 있는 업종들, 즉 실적 가시성이 중요해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업종별로 확인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저 이제 수요와 개인 소비와 밀접한 그 필수 소비재라든지 그리고 전통 인프라와 관련 있는 이제 산업재, 신형 인프라와 관련 있는 IT 업종들의 이제 EPS 증가율이 빠르게 확인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업종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필수 소비재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민간 수요의 이제 중요성을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었었고 지금 개인 소비가 이제 처음으로 플러스 증가로 이제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탑다운 관점에서도 이제 관련된 투자 매력이 높아질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내수 소비 중에서 필수 소비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매출이 1,382위안 주당 매출인데 1,382억 위안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12.6% 성장을 할 것 같고요. 영업이익 역시 7.1% 정도 성장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 이제 두 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귀주모텔 그리고 이제 모건식품 이렇게 두 개가 좋아 보이는데요. 귀주모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중국의 명품주 기업인데 중국 내에서 찾아오는 특수한 포지션 때문에 이제 그 P가 견적이 유지될 수 있는 기업이고 Q 역시 좀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역시 중국 내에서도 이제 럭셔리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와 상관없이 Q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올해 뭐 중국 시장의 황제주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출에도 가장 네. 관심이 많았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내수 소비 대장주로서 가장 좋은 주식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모건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시장에 많이 유명해진 게 재작년 하반기부터 나와서 작년에 이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 이슈가 많이 심각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육 CPI 상승과 더불어서 가장 이제 유명한 종목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최근 들어서 돈육 CPI가 이제 YOY 기저 때문에라도 좀 많이 내려앉고 있지만 그 실적 차원에서는 3분기에도 그렇고 4분기에 좀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기 때문에 좀 여전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의 내수 소비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대표 필수 소비재 업체들의 실적도 전년 네. 동기 대비 좋아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나마 우리에게 좀 익숙한 귀지모테 모건식품이 유망하다는 말씀 필수 소비재에 해주셨어요. 네. 예. 그리고 산업재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재는 주당 매출이 1,101위안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3.2% 성장을 할 것 같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3위안을 기록을 하면서 좀 YOY로는 2.2% 좀 감소를 할 거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 주당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 자체가 조금 소폭 증가된 소폭 감소되는 거는 좀 확인이 되고 있지만 그 절대 규모로 본다면은 오히려 그 3분기랑 4분기 점차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좀 그 실적 차원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는 가장 이제 선호하고 있는 기업이 삼일중공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전통 인프라 좋아하시는 그렇죠. 분들에게는 좀 익숙한 기업일 것 같아요. 저희 키움에서도 보고서가 나왔었고 네. 부사기 1위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굴착기 기업 중에서 중국 내 그 MS 자체가 가장 압도적인 1위이고요. 특히 2009년도부터 중국 인프라 산업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확대된 이후부터는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온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인프라 주에서는 가장 좋은 기업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하반기에는 지금 그 부양책 자체가 그 재정 정책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가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국면이 될 것 같다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중국 인프라가 커질 때마다 가장 수요를 많이 얻는 기업들이 그 기계 섹터랑 그리고 이제 시멘트 섹터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기계 섹터의 대장주로서 삼일중공의 실적 성장이 좀 가파르게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중국의 주요 산업재들의 실적을 보더라도 산이중공, 삼일중공이 가장 네. 실적 개선폭이 크게 지금 나타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원자재 기업 말씀드리면 아까 인프라 수요주로서 이제 원자재 기업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시멘트 관련된 기업들이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원자재 역시 좀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도 이제 주당 매출은 566위안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이제 소폭 감소하겠지만 영업이익이 55위안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5.7% 좀 가파르게 성장세를 보여줄 거라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 중에 대표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기업이 헬라순위 기업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좀 최근에 보고서를 냈었었는데 중국 시멘트 기업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 규모 면에서는 사실 중국 건재에 밀려서 2위인 기업이긴 하지만 그 시멘트 순수 시멘트라는 기업만으로서 이제 본다면은 가장 실적 가시성이 잘 보이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화장품 회사 같은데 헬라순이 시멘트 회사입니다. 네, 네, 예.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테크 기업이에요. 테크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좀 미 대선을 앞두고 관련돼서 좀 다시 관련된 갈등이 좀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안한 요소도 좀 남아있긴 하지만 역시 실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준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매출도 역시 YOY로 18.8% 정도 성장을 할 추세 전망되고 있고 영업이 역시 38.1% 정도 증가를 하면서 거의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줄 거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된 기업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미국과의 좀 갈등 이슈를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IT 기업 내에서도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저 항저우 하이크 비전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대부분 수요처가 중국 내에서 쓰인다는 점에서는 좀 미국과의 갈등이 그 실적 측면에서 좀 영향을 미칠 영향력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크 비전이 무슨 기업이냐면은 그 CCTV 만드는 그렇죠. 기업이거든요. 보안 솔루션.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인프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여러 인프라가 있겠지만 그 도시 인프라라고 하면서 그 스마트 시티 건설이라는 그 정책들이 있거든요. 이런 정책들이 있을 때마다 그 각 도시에 까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 CCTV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 내에서도 그 도시 인프라가 깔릴 때마다 그 CCTV 산업이 그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다 이렇게 많이들 언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프라 산업 중에 하나로서 그 도시 인프라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이제 관련돼서 이제 감시 카메라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19의 영향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역시 중국에도 그 비대면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들어갈 때 열 화상으로 다 체크를 하잖아요. 이런 걸 하고 있는 기업들이 드리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그런 수요도 늘어난다면은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주가 상승 원동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요 업종과 기업들까지 다 전망을 해주신 거죠. 네. 자, 우리 그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다행스럽지만 한국, 미국, 중국 모두 실적 전망이 좀 상향되고 있는 부분은 향후 주가 전망에 있어서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업종별로 본다면 IT와 자동차를 포함한 그 내수 소비재들의 실적 개선이 빠르게 그 향상되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 우리에게 뭐 중요한 시사점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우리 세 명의 그 전문가와 함께 한국, 미국, 중국의 실적과 업종 동향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여러분들의 그 투자와 종목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세 분 감사하고요. 자, 이렇게 톡쇼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